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대녀가 새 시즌을 시작을 하면서 감독들이 모두 이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감독 소개 앞서서 아주 아주 반가운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많이 익죠? 이분 오현정 심판입니다. 골대녀에서 자주 뵀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번 여자 월드컵에 합류했습니다. 이 경기 스페인과 잠비아, 잠비아 스페인 경기의 주심이기도 합니다. 아주 아주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런 분이 골대녀 심판을 받습니다. 예, 세계로 진출하는 골대녀입니다. 그러면 감독 이동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비뽑기식으로 감독을 선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감독이 팀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액션이스타의 김태형, 월드클래스의 오범서, 구척장전의 하석주, 블라방의 백지훈, 국대패밀리의 김병지, 스밍파의 이을용 이렇게 슈퍼리그 감독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챌린지리그 감독은 개벤져스의 조재진, 탑걸의 최진철, 원더먼의 정대세, 아나콘다의 이영표, 발라드림의 최송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최진철 감독이 다시 탑걸을 맡아서 챌린지리그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감독을 맞이해서 엄청난 기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 골대녀에서 자주 봤던 오현정 심판 사진 다시 한번 걸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SBS 컵 경기가 방송이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끝!